나는 개그 콘서트 원년 멤버잖아. 그럼. 그러니까 나는 내 계보가 있었고 나 원년 멤버가 있었고 그 멤버가 그러니까 백지현 선배님, 김대희 선배님, 김대희, 김영철, 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한 7명이 8명에서 밖에 안 했어. 그때 갈갈이 패밀리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자리를 다 뺏은 거지. 맞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은 밀렸고 갈갈이 패밀리가 이제는 준영이 오빠의 언니네 팀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게 밉고 부러운 걸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지. 맞아. 그렇지. 아, 저 자리는 저 분단에 나는 왜 난 아니고 이런 거였지 막 언니에 대한 막 그런 건 없었어. 사실 그래서 나도 우리 와이프랑 처음에 친해지기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서울 예전에 그 원래 있었던 그 멤버들을 정파라고 본다면 우린 개그계의 사파잖아. 아, 대학도 부채에서. 그리고 여기는 저기 정파의 딸. 둘이 이제 진골 송골로 로미오 줄리엣. 사랑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게 회가 그럴듯하긴 하다. 아니 줄리엣이야? 서로 나타나 신흥 세력의 그 수장이었네 관리요. 아, 진짜. 나는 무세력의 딸이었던 거잖아. 어머, 우리는 파가 밀리고 있고 여기서 막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이 구세력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는 거야. 이게 백재현 선배가 있으면 그 밑에 뭐 김영철, 김대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어가질 않고 나는 여기에서 혼자 코너를 짜야 되고 방황을 하는 와중에 박준혁 씨, 준혁 오빠 너무 멋있는 거야. 비슷한다면서 저렇게 리더십. 약간 적군의 장수한테 반한 공주 같은 느낌? 말해놓고서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그 네. 프로그램 하나고 맞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정말. 근데 뭔가 무리무리져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거기 끼지 못하면 코너를 못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맞아. 아, 누가 사귀자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가 얘기했어? 접근은 내가 먼저 했던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게 반반이야. 코너를 짜야겠다. 코너는 못 짜고. 근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도 썸이 계속 타니까 서로. 아 진짜. 같이 자리 예, 정파의 딸과 사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파의 수장이 감히 정파의 딸에게 연락할 수가 없잖아. 그 연락도 없고 그냥 동생인 거지 후배인 거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 정파의 딸로부터 계속 전갈이 오는 거지. 선배님 막 이러면서 계속 전화가 아, 나 뭐가 힘들고 이런 전화가 매니저 그, 때문에 힘들고 아니 그럼 정파의 수장한테 거기 자기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파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굳이 사파의 수장인 나에게 상담을 하나 이런 아니 거기는 아 이게 그때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개콘에 이렇게 딱 들어온 입장에서 로미엣과 줄리엣이 이루어질 수 없는 챙겨야 될 식솔들이 저 뒤에 20, 30명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파의 딸과 내가 과연 가약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 13기에 나와서 14기를 시험장까지 안내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가 나와가지고 빛이 났죠, 김수희 씨. 딱 1,000명에서 발군에 빛이 딱 났었어. 아, 빛이 났대. 이미 마음을 빼겠구만.